안녕하십니까. 식약청 식품감시과학팀 이화정 연구관입니다. 식약청에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단은 올해 23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00여 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식품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곰팡이 독소, 폐류 독소, 식중 독균 등 여러 위해 인자의 영향을 파악하고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이들 위해 인자들의 통합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식품 안전 관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3차 연도로 정부, 산학연 관계자가 모여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자 오는 6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포지엄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형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통합 영향평가, 국내 기후 권역에 따른 곰팡이 및 곰팡이 독소의 발생 변화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가 어패류 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순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식약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식품 산업의 녹색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